안녕하세요. 수채 캘리그라퍼 켈리안입니다. 캘리그라피를 잘 하려면 붓을 잘 운용하면서 필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본 선연습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연습할 종이는 신문지도 좋고 A4 이면지, 쓰다만 노트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채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해서 수채용 재료를 익힐 수 있도록 기본 선연습부터 해볼 건데요. 붓은 화홍 수채화 붓 4호를 사용했고요. 붓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연필 쥐는 자세로 본인이 가장 쓰기 편한 자세로 잡으시면 됩니다. 색은 자유스럽게 쓰고 싶은 색을 팔레트에 풀어 붓에 묻혀줍니다. 물과 쓰고자 하는 색을 팔레트에 충분히 섞어 묻힌 후 먼저 가로선을 그어봅니다. 선연습을 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먼저 글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통 필력이라고 해요. 붓이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약간 갔다가 붓을 천천히 세워주며 이걸 여깁이라고 합니다. 붓끝을 모아준 후 붓을 살짝 누르며 가운데로 쭉 지나가는 중봉으로 진행하다가 선의 마무리를 할 때에는 붓끝을 세워서 원래의 형태로 세워주며 진행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붓을 누르는 힘을 필압이라고 하는데요. 붓을 살짝 들어가며 다양한 선의 굵기로도 연습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로선, 사선도 연습을 해보시고 선연습을 하실 때는 좀 삐뚤삐뚤해도 좋으니 천천히 연습하시는 게 붓의 필력을 기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 선연습을 응용하여 곡선, 굴곡 등 다양한 선들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채 캘리그라피를 위한 기본 선 연습하는 방법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